진짜 그때 2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취업을 하잖아요. 그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과정 중에서 항상 돈에 좀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돈에 굶주려 있다는 게 특별히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그 또래 분들은 돈이 없어요. 뭐 3,000원, 3,500원짜리 학식을 먹으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그렇죠.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에 대한 약간 욕구가 빵빵하게 들어차 있었을 때 제가 운이 좋게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보니까 입사를 하자마자 돈이 생기는 건 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합격되었습니다라는 그걸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고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8월까지 입사를 하기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입사 커뮤니티에서 좀꿀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야 된다. 왜냐면은 회사를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빨리 마이너스 통장 그쵸.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입사 커뮤니티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입사금 출력을 해서 가라. 입사 확인증을 출력을 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그걸 가지고 가면 당신은 연이율 7%에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 될 거다. 전 6등급이 되게 좋은 등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출을 저도 받았고, 정말 순식간에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취직 후, 입사 후부터 돈을 썼다기보다는, 그래서 입사 전부터 그렇게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소비를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돈 써본 가닥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백화점 명품관 가서 막 지르지 못해요. 그쵸. 처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아울렛부터 시작을 했죠. 아울렛 가서 내가 이제 입사해서 입문교육 받을 때 입을 예쁜 옷을 사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압구정에서 브런치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소소하게 돈을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진짜 좀더 본격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입사를 하고 나서 일을 아침에 새벽 한 7시, 6,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저는 서울에 살았고 회사가 기흥, 화성 이쪽에 있었으니까 거의 1시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내가 이렇게 좀 소비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그만큼 고생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에서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지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명품도 사고 했지만 저는 사실 명품 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슨 엄청난 이렇게 명품만 좋아하는 명품 걸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소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좋은 집에 좀 살아야 되니까 월세도 또좀 많이 나갔을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다 샀고, 이렇게 필요하면 피부과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커피만 마실 수 없잖아요. 같이 케이크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을 뿐인데, 카드값이 거의 한 350만 원, 400만 원 매달 그렇게 찍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한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거는 빚 3천만 원 뿐이더라고요. 저는 우아하게 좀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구질구질한 삶은 안녕이야. 난 이제 우아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비가 저한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를 딱 깨닫고 이제 거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확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은 어떤, 그때도 소비가 좀큰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정말 취업이 돼서, 원하는데 취업이 돼가지고, 아, 나 이제 원하는 곳을 다 이뤘으니까 다 보상받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막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는 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냥 되게 돈이 부족해서 그 아끼고 모아가지고 조금씩 네. 조금씩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서 네. 이제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네. 계속 그 부족함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이렇게 네. 응축되고 응축돼서 그러다가 입사하고 팡 터진 거죠. 제가 찾아서 봤는데 이제 네. 여기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네. 이제 회사는 기흥에 있는데 네. 강남에 이제 오피스텔 네, 네. 잡아서 생활하시고 네. 그때 월세가 얼마였어요, 오피스텔? 아, 그때 처음에는 월세를 이제 줄이고자 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1,000만 원 보증금으로 한 40만 원 정도짜리 월세를 구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네. 좀 더 강남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라고 네.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강남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때 단기 월세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단기 월세는 어떤 거냐면 보증금이 없고요. 네. 90만 원, 예를 들어 월세가 9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치만 보증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90에 90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강남 입지에 그렇게 월세를 살면서 네. 그 9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너무 컸고 나중에는 그 월세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 90만 원이라는 네. 그 월세를 내셨을 때 사실은 이제 감당은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월급을 받으니까 네. 만족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때 뭐 강남 제가 봤을 때 강남에서 좋은 점은 일단 셔틀버스가 네.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 네. 굉장히 뭐 보통 강남에서 만나니까 네, 네, 네. 좋았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뭐 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강남에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 네.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남은 인프라가 되게 많아요. 그쵸. 즐길 수 있는 것도 네. 많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회사와의 그런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기숙사를 다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회사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고 그 또 주변이 되게 화려해요.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삶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에 90만 원 월세를 살면서도 네. 그때 강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월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시작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강남에 쉐어하우스로? 네. 강남에는 살아야겠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인프라를 누리고 싶고 아직은 거기가 너무 즐거우니까 네. 강남에 살아야겠고 네. 하지만 월세가 90만 원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는 언니 동생이랑 같이 해서 쉐어하우스도 살면서 이렇게 월세를 좀 드라마틱하게 줄였어요. 야,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90만 원이던 월세가 30만 원이 된 거죠. 20-3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이게 된 거예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있었거든요. 저 그때 네. 아침에 그렇게 6, 7시 정도에 막 그 회사 버스 타고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한 10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창 달릴 때는 주말에까지 회사 다니면서 네. 일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에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300에서 4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정도 아니었고 한 260 받았던 260 정도? 아, 260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뭐 90을 뺀다고 치면은 네. 그래도 한 뭐 150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만약에 3천만 원이 되신 거예요? 그게 네. 와 정말 되게 네.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그게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한 달에 이렇게 월세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150만 원 남는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나는 좀 어느 정도 풍족하니까 네. 썼고 그리고 아, 또 이제 보너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네. 그걸로 다 메꿔지겠지. 그러니까 미래에서 내가 받을 돈까지 다 써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 생활을 몇 개월 하시다가 이제 끝나신 거예요? 그 생활을 정확히 말하면 그 26살 그렇게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네. 해서 끝난 건 네. 28살 12월 달에 끝났어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었죠. 네. 네. 그럼 지금 돌이켜서 그때 생각하면은 후회가 없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잘했다 아니 후회가 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반인데요. 네. 후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후회가 있는 이유는 네.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렸다면 네. 돈이라는 게 그 뭉칫돈을 일단 빨리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그 시간을 그 2년의 시간
내가 허비했던 거를 네. 통해서 한 4, 5년을 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네. 두 번째는 아 그래도 한번 네. 시원하게 써봤잖냐.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네. 1년에 많이 쓸 때는 9천만 원 정도까지 썼을 텐데 네. 그렇게 시원하게 써본 그 경험도 너무 좋다. 왜냐면 요즘 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해서 날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난 투자해서 날린 게 아니라 다 써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더 그래도 재밌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20대에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20도 어차피 한 번뿐인데 삶인데. 이제 결혼도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내 자유를 누리기도 힘들고. 네네네. 근데 20대만큼은 내가 뭐 빚을 지지 않더라도. 네. 그냥 영인 상태죠. 월급을 쓰면 네네. 자기들 쓰는. 네. 아, 그런 소비를 이제 할까?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돈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멋지게 치장하고 맛있는 걸 먹고 고급스럽게 호캉스를 즐기고 이런 데다가 네.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쓰는 이유가 그냥 이 단기적인 이유 때문인 건데 그게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신은 항상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런 소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없이 네. 그냥 소비만 있는 그런 네.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 비슷한 경험을 겪으실 거예요. 내가 이 소비를 통해서 난 좀 더 우아하고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나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번 네. 경험은 해보시는 네. 건 좋겠지만 결국 나는 나구나. 그러면 내가 이 소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못 되네. 그러면 나는 무슨 희망으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짧은 시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강남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시다가 네. 아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러한 결정적 뭐 계기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네. 그때 그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네. 저는 여자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은 그냥 네. 끝나는 건 줄 알았어. 무슨 아 근데 여자 나이 서른이면 얼마나 어리고 예쁜 나이예요. 그쵸, 그쵸. 근데 네. 그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라떼 드라마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네. 제가 대학교 때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게 섹스앤더시티랑 네. 올드미스 다이어리 이런 네, 네, 네. 시트콤이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고 여자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20대와 30대 그 대결의 이 프레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30대 여자들은 아무리 해도 20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 대결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약간 저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대랑 30대랑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가치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8살이 30살이 된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그쵸. 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네. 같고 28살 12월이면 내일은 이제 29이잖아요. 네.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결혼도 못하고 네. 연애도 못하고 난 네. 이러다가 그냥 독거노인으로 살겠구나.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 그러면 네. 내가 독거노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네, 네. 돈이다. 그래서 네.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강한 그런 의지가 생겼어요. 네, 삶의 위기감을 느끼신 거구나 진짜. 네네. 네. 삶의 끝인 줄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뭐 그 20대 때 갖고 있던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좀 재테크를 하게 된 중요한 네. 계기가 됐네요. 네. 계기가 네. 됐어요. 이때는 이제 웃긴 말이지만 또 네. 29, 30이면 예쁜 나이니까 진짜 충분히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쵸, 충분히 그쵸. 또 좋은 가정 이루고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그거를 그때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 나는 끝났다 완전인데. 나 이제 결혼 안 할 네. 거다. 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 어떻게 보면 새로운 네. 희망을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그런 이제 위기가 와야지 삶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강남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마이너스 3천만 원 빚을 지었다가 네. 자산 1억 원을 이제 달성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된 뭐 결정적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 3천이라는 숫자가 1억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네.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네.
일단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너무 차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을 때 이미 이 세상에서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좀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고 좀큰 실수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그 상황에 가정에서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빚이다. 나는 빚 청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좀 붙잡고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빚 청산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빚 청산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회생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붙잡고 올라가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생이 그쵸.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은 3천만 원이 1억이 그 되는 과정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0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빚을 갚는 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빚이 그 빚의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걸 뭘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시점이 한 2013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굉장히 가득했던 때였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회의감을 되게 많이 가졌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없었고 제가 금리 5% 7% 그거보다 더 높은 이율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도 못했고 그쵸. 그걸 저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빚부터 갚아야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이걸로 무슨 전세자금 대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쓰는데 소비하는 데다쓴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갚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징어처럼 살면서 아니, 오징어처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가요? 오징어처럼 항상 비슷한 옷, 똑같은 옷 입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되게 많이 절약을 했고, 뭐 식사를 항상 뭐 압구정 브런치 뭐 이런 거 먹으러 다녔다라고 하면 라면을 굉장히 또 즐겨 먹기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좀 젊었어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그쵸. 이렇게 몸이 좀 아파도 일주일 정도 금방 푹 쉬면은 낫잖아요. 확 낫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더 가능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징어처럼 살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야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 빚을 갚고 이렇게 하는 식의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은 월급 몇 프로를 저축하신 거예요? 월급이 한약 260만 원이라고 치면 실수령에 26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정도 숨만 쉬고 살아도 한 10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진짜 안 써도 100만 원 나가는데 그 나머지 돈은 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게 빚을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되레 몇 프로지? 네, 60, 70%? 그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받거나 하잖아요. 보통 상여금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내가 엑스트라 수익이니까 많이 써요. 뭐 그쵸, 여행을 그쵸. 간다거나 그쵸.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많으면 120만 원 그거 쓰는 거 말고는 그냥 다 저축을 한 거예요. 그 빚을 갚으신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 3천만 원을 0원으로 만드는데 1년 좀더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좀더 넘는 시간 동안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그쵸. 됐잖아요. 종잣돈을 모을 때도 제가 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스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는 그러면은 뭐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었고 빚을 갚는 동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죠.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모을 때는 그때 이제 책들이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가계부를 써서 절약을 하고 이집 같은 거 투자해봐야 다 소용없다.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 공감대였거든요. 네. 책들도 거의 다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막 많이 보고 경제 경영 관련된 거시적인 책들도 많이 보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종잣돈 5천만 원까지 모으는 시기 동안은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모으는 시기까지 예적금만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까지 저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모으는데 거의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네가 월급이 많았으니까 가능한 네.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사람마다의 장점은 다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월급이 많다는 그 작은 장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투자의 지식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장점이 있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제 책을 보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안전한 그런 방향들도 나오잖아요. 네. 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참고해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이제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네. 공부만 했다 예적금 하면서 3천만 원의 빚을 갚는 동안 네. 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통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들이 네.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성을 이루어서 5천만 원을 종잣돈을 예금 적금으로 모을 때까지 그 관성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영원 네. 딱 찍는 순간 바로 3천만 5천만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그게 그 모으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빡세게 달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빡세게 달려가는 네. 게 그 자연스럽게 관성이 붙었던 것 같아요. 막 달리게 하다가 갑자기 네. 확 멈추지 않잖아요. 그쵸. 달리게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속도가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 3천만 원,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월급의 거의 60-70%를 계속 저축 똑같이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 똑같이 하는 게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네. 제가 이제 빚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희망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네. 좀 내가 빚을 갚기로 해서 이렇게 안 쓰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나요? 왜냐면 같이 뭐 브런치 먹으러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너 갑자기 왜 그래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도 어땠어요?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덜 친한 그냥 사람들이 있고 회사 네. 사람들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남을 많이 줄였어요. 아주 친한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나 너무 많이 바빠 네. 그러다고 하면서 네. 한 만남의 횟수를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만났다면 그 기간에 텀을 6개월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줄인다라고 해도 네. 그들은 다 이해를 해줘요. 아, 네. 얘가 진짜 요즘엔 좀 달라졌네. 많이 바쁜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궁상 맞잖아요. 네. 오징어였으니까. 이거 왜 이러나. 네. 점점 오징어가 되어가나. 네. 그러니까 그런 궁상맞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네. 회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회사에서는 보통 뭐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회식을 하고 그리고 가끔 해봐야 뭐 커피 그쵸. 마시는 네. 정도고 사내 커피도 뭐 별로 비싸지 그쵸.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수의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수준을 네. 만날 때는 조금 많이 그런 모임들은 아, 나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모임의 자체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넘는 시간 동안은 네.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성장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모으는 과정에서 네. 그냥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거요?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네. 모든 게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아. 수학 계산하듯이 그냥 날마다 네. 한 달에 뭐 100얼마씩 그렇죠. 저축하니까 아 이번 달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아, 이렇게 3천만 5천만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생각대로 그냥 쭉 되신 거예요? 너무 그 하나에 되게 많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그 목표만 네. 그 목표 하나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네. 있었다 보니까 네. 월급이 되게 소중했어요. 아. 그러니까 월급이 소중하면 네.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재밌고 네. 일이 재밌으면 주변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아. 그러면서 이게 네. 뭔가 삶이 순풍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순환이 됐네. 네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소비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그 어려움은 크게 없으셨네요. 네. 그 어려움이 크게 없었던 그 결심, 그 위기감을 네. 진짜 크게 느끼셨나 봐요. 네네.
그 이제 5천만 원 딱 모으시고 네. 이제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그 예금 적금으로 5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고 나서 네. 투자를 시작할 때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임팩트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네. 지금 중국 주식 천만 원이면 아, 10년 후 네, 강남 아파트 산다. 네, 네, 네. 그 책을 보고서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중국 주식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되게 많이 성장 동력을 막 발휘하던 때였기도 네, 했고 네. 그래서 중국의 초우량주를 내가 한 네. 20개 종목을 사면 이거를 사고 10년 정도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희망이 차올랐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2015년, 16년, 16년 초였을 거예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 중국 주식을 그렇게 해서 샀어요. 20개의 정말 섹터별로 가장 우량하다는 종목들을 샀어요. 네. 그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책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네. 이상하게 그런 종목들은 추천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기업이긴 한데 아. 그게 거기 중국 상해 A에 상장돼 있지 않았어요. 아. 막 중국 식품 기업 이런 거구나. 네. 그죠. 식품기업 뭐 1위 상업 네. 막 이런 곳이었고 무슨 보험회사 이런 네. 곳이었는데 네. 알리바바 텐센트는 그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거나 홍콩 주식에 네. 상장되어 그쵸. 있거나 그랬어요. 네. 아마 그래서 거기에선 추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막 사서 모으고 나서 네. 그 직후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자마자 아니, 투자하시고 네.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폭락을 했냐면 네. 중국 상해 증시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네. 그게 한 그 기사를 두 번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너무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 또 이제 뭐 원유 ETF도 투자했었고, 네. 금 ETF도 투자했었고, 이렇게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네. 분산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예적금 하면서 막 회사 생활 너무 재미있고 네. 그렇게 하다가 그 투자의 실패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부터 네.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중국 주식 그래 20개 종목 나름 굉장히 좋다는 종목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네. 하면서 심지어 물타기도 했었어요. 네. 물타기 하는 중에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쵸, 그쵸. 그래도 여기에서 정말 신께서 저를 도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한 3개월 정도 후에 제가 주식 창 아예 안 보고 지냈거든요. 네, 3개월 네, 정도를. 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있는 거예요. 한 10% 20% 정도가 올라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저는 감사해서 그냥 그걸 다 팔고 네. 정말 내가 확실한 주식 종목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네. 해서 이런 잡다하게 늘려놨던 투자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중 네.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종목이 바로 저는 텐센트였어요. 텐센트. 네, 그래서 그 텐센트 주식을 투자를 하고 다 진짜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제가 월급을 타는 걸로도 계속 이제 주식가가 떨어지건 오르건 네. 상관없이 계속 그 주식을 사서 모았거든요. 네. 텐센트라는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쵸. 물론 지금은 이 흐름 자체 전체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긴 네. 했지만 그때 되게 좋은 기업이었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가지고 계속 사서 모으면서 주식의 복리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억을 달성하는 거는 좀 더 그 다음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3천만 원에서 1억을 딱 달성하니까 뭐가 달라지던가요? 달라지는 거는 네. 제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제가 투자를 네. 안 하고 계속 경제 경영 관련된 책만 읽고 공부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분야의 책만 읽었던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건복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인문, 사회, 철학, 역사, 뭐 심리학 뭐 이런 네. 것들 되게 다양하게 저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제 자신의 그냥 뭐 돈, 투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철학이 좀 정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성장했고 제가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럼 이제 그 1억을 딱 달성하고 나서는 네. 뭘 하셨어요? 1억을 달성을 하고 나서는 네. 정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1억은 지금의 1억이랑은 조금 그쵸, 다르죠. 달랐어요. 완전 다르죠.
1억을 모았다라는 게, 3천만 원이 있던데 나도 네. 이제 뭔가를 해냈다라는 네. 그런 감격의 기쁨에 네. 너무 차올랐고 네. 저 심지어 그때 내가 무슨 경제적 자유를 이미 다 달성한 네. 것처럼 네. 그때 너무 기뻤고 세상에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제가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네. 네. 이제 30대 초반에 1억 모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시기도 되게 찰나였고 투자 성과가 되게 좋아서 1억에서 2억은 되게 또 순식간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억의 기쁨 막 잠 못 이룰 만큼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네. 금방 2억이 됐다. 투자의 순풍을 탔던 거죠. 그럼 애초에 그 만약에 3천만 원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목표 금액 이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얼마를 모아보겠다는? 네. 목표 금액이 있었는데 네. 그 목표 금액도 되게 비웃으실 것 같아서 저 목표 금액이 2억이었어요. 2억? 네. 그거 달성하셨네요. 네. 네, 되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을 네. 했는데 나 33살까지 2억을 만들면 그 2억을 만들어서 나는 이 회사를 나가서 내가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해볼 거다. 해외에 네. 나가서 MBA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난 좀 그런 다른 삶을 살 거다라는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네. 2억이 너무 금방 됐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2억이 되니까 회사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지금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네,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 뭐 이 돈 때문만은 아니라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2억이 됐는데 아직 여전히 나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냥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1억에서 2억이 달성하고 2억에서 3억 달성하는 게 네. 투자의 순풍을 타면서 정말 스치듯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취업이 바로 딱 되면은 네. 그걸 이제 갚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고 또 이제 아파트 값은 엄청 오르고 또 코인을 했는데 코인은 또 마이너스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삶에 좀 어려움을 겪는 2030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많죠. 거의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이제 2억 이상을 모은 이제 재테크 작가로서 그런 2030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 때는 네. 이제 빚이 있으면 네. 일단 빚부터 갚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종잣돈 모을 때는 예금 적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지금 현재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경험, 투자의 경험을 겪어보니까 네. 제가 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을 가지고 뭐 단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단타 성향의 투자자라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좀 힘들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단타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학자금 대출을 했고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빚이 있다라는 상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런 불안하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네. 두 종목이 있어요. 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인데요. 네. 그 종목을 사서 모으시는 방식으로 빚을 네.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쌓아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나 마소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요. 그쵸. 여기는 투자하는 자본 대비 그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거의 무한대요. 네.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서 오피스 하나 만들고 그 오피스 매년 이렇게 좀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그 업데이트 하는데 돈 얼마나 들까요? 하지만 거기서 받는 구독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구독료도 계속 올리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들어가는 자본은 없는데 그 아웃풋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되 이 두 회사를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현금 보유가 많다 보니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막 세상이 다 폭락하기 시작할 때 네. 그래도 이 회사는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조금 위기 상황에 그나마 덜 떨어지더라고요. 위기 상황에 덜 떨어지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요. 덜 떨어지고 더 많이 오른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네. 다른 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 컨트롤 잘 하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지금 현재 빚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그리고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어려우니까 네. 빚이 있는 사람이 네. 빚부터 갚기와 마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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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애플에 투자하는 거 빚을 갚지 않고 네. 어떤 걸 더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라면 제가 네. 빚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마통은 일단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걸 신용대출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네. 신용대출로 전환을 하면 아마 네.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그걸 연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그거보다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서 네. 주식을 계속 달마다 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다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전제가 네. 20대잖아요. 네. 20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자식이 있고 그러면 좀 그쵸. 어렵죠. 네, 그쵸, 네. 그쵸, 네. 책에서 이제 그 가계부를 써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읽으면서 아, 요즘에도 가계부를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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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계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를 써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소비를 낱낱이 기록을 네, 해야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저는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런 소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인다기보다는 내가 소비에 어디에 가중치를 둘 거냐, 내가 어느 걸 과감하게 포기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좋은 방법이 되는 게 일단 가계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산을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가계부 쓰실 때 소비만 기록하시는 거 아니고요. 소비를 기록을 하시면서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 네이버 가계부에서도 그런 것들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자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그 자산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어디에 빚이 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가계부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후인 가계부를 선택을 했던 거고 네이버 같은 것도 네.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비를 줄인다기보다는 소비를 네. 내가 최적점으로 디자인한다. 이 네. 관점으로 이제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산을 한눈에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막 한 2, 3천만 원 너무 적을 때는 네. 그 자산이 정말 흩어져 버리기가 너무 그쵸, 쉬워요. 그쵸, 네. 민들레 호시처럼 솔솔솔솔 날아가거든요. 네. 그걸 내 손 안에서 딱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네. 1억 정도의 뭉칫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이 넘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가계부를 쓴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건 게 네. 이 소비를 기록하면서 계속 자학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썼지? 아... 그러면서 굉장히 자학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많이 절약을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그 절약의 한계를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계부는 본인이 그 자산의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쓰고 소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쓰되 한 1억 정도까지는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가장 자괴감을 주는 소비는 뭐가 있었어요? 가장 자괴감을 주는 소비요? 네, 내가 이걸 왜 썼나 네.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남는 것 있으세요? 사람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있어요. 저는 그때 네. 되게 특이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네네네. 네일 케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네일 케어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편하고 좋은데 네네. 그때 네일케어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만은 내가 이것만을 네.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는 중요했으니까 왜 네. 중요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네. 1억, 2억 뭐 이렇게 자산을 모을 때까지 계속 소비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도 끊어진 거예요? 아, 그게 네. 어느 순간 네. 끊어졌고 네, 그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람의 관심사는 계속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소비를 많이 줄여도 제가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문제 뭐 책을 사는 거라든지 뭐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아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돈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네. 내가 한 끼를 라면을 먹을지라도 남들을 만날 때는 그래도 좀 좋은 데서 식사를 하고 네. 내가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소비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한 소비를 워낙 많이 줄이니까 네. 그 또 사람의 만남 횟수도 많이 줄었다고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휴지값 아끼고 전기값 아끼고 이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푼돈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네. 크게 나가는 거에 먼저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나가는 거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얼마 정도가 큰 거예요? 월세. 월세 이런 거? 네, 월세 정도가 이제 좀 크다고 보고요. 네. 월세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면 네. 그거에서 월세에서 줄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요. 휴지 한두 칸 아껴서 쓴다고 해서 얼마 그쵸. 아껴지지 않아요. 그쵸, 전기세, 그쵸. 물값 아껴봤자 그냥 몇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월세 같은 거는 이제 큼직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보험이랑 연금 이런 거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것도 저는 보험도 약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고정 비용을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게 좋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정말 돈 열심히 모을 때는 특히 뭐 20대다라고 하시면은 뚜벅이 생활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네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차 운영 해보셨어요? 아, 차는 저는 네. 다행히 차는 없었고요. 아, 네. 차까지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종리 대표님이죠. 차 절대 타지 말라고. 아, 그래요? 저는 지금은 네. 아니에요. 아, 네. 2018년도부터는 저도 차를 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반떼 네. 시작했어요. 그 아반떼 차가 중고로 사서 800만 원에 샀거든요. 800만 원에 사서 열심히 끌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제 경험의 폭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저는 차는 왜 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차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지만 심지어 저는 그 차 지금 팔았거든요. 네. 팔면서 좀 더 이제 좀 제가 더 좋아하는 차로 사기는 했는데 네. 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거 차를 또 팔면 800만 원을 사서 저 50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그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를 사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으실 때 1억 모으실 때까지는 차를 안 사도 괜찮으시지만 그 이후에는 차를 사시면서 본인의 경험의 폭을 많이 넓히셨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계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라든지 어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입력해서 그냥 그렇게 입력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처음에 그렇게만 쓰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 내가 어떤 거를 소비하는지 전혀 모르는 처음 이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은 네. 내 소비를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면서 2,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내가 소비하는 내용들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다 한번 쓰면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돈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네. 아,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하면서도 지금 두세 달 정도 잘 살아왔네 하는 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소비의 그런 내역들을 바탕으로 그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스텝은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은 제가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네. 뭐 월세, 집값, 그리고 뭐 통신비, 그리고 또 뭐 교통비 이런 뭐 큼직한 카테고리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네네.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이렇게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내가 네. 이거를 맞췄네, 네. 달성했네, 네. 오 행복해 이런 네. 감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소비를 해보시라 그렇게 네. 두 번째 스텝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 스텝이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그렇게 내 소비를 알고 두 번째 내 예산을 수립해서 소비를 해보고 세 번째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점검을 할 때 가계부를 쓰는 제일 큰 목적은 내 자산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예산을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빼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실 수 있고 네. 그 내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내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검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내 손 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뿔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돈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억까지는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큰 분류별로 예산을 이제 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비로 20만원 쓰기로 했는데 네. 이게 뭐 초과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초과되는 그런 정확도로 할까? 아. 네,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은 저는 가계부를 안 쓰고요. 네. 그때 쓸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한 식비를 20만원 잡으면 그거보다 이제 5만원 정도 적게 쓰거나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달마다 다르기는 그쵸. 해서 네. 식비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썼다면 뭐 미용비에도 한 20만원 정도 할당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이제 조금 줄여서 그걸 이제 맞춰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많이 네. 하시는 것들은 너무 탈퇴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괴감으로 이제 빠져들 수는 네.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본인을 과신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버퍼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네. 수립하셔서 그걸 달성하는 재미를 느끼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막상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네. 되게 타이트하게 예산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장기화되면은 예산을 수립을 하고 막상 썼는데 이게 더 초과해 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 많이 썼는데 자괴감에 빠지고 다시 결심했다가 또 다시 또 많이 쓰게 되고 네. 반복이 되면서 네, 네. 사실상 뭐랄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죠. 내가 네.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가계부라는 거는 저는 돈이라는 게 사람의 가치관은 돈과 함께 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가계부에 본인의 소비를 이렇게 그 3단계 점검하는 단계에서 많이 보시고 자기가 본인이 어느 쪽에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보는 일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시지 말고 네. 그 죄의식을 가질수록 그렇게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가계부는 그냥 내 일기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내 가치관이 어느 곳을 따라서 흐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기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교통비로 네.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네. 15만 원을 썼다. 네. 이러면은 다음 달에 이거를 15로 늘리면은 초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네.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10만 원을 고집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건가요? 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3단계 점검을 할 때 그 네. 예산을 다시 좀 조정을 하는 그 단계예요. 네. 한두 달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숨 막힌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의외로 상조회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은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 깨달을 때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던 예산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기타 네. 항목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예외 항목들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타 항목에도 그 돈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달성하면 되게 또 기분 좋고요.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90만 원 쓰면 또 되게 기분 좋고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120만 원 쓰기로 썼다면 아 다음 달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표했던 것만큼 덜 썼을 때 네.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네. 그 내가 200만 원은 저축하고 100만 원만 쓰겠어 라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더 생겨요. 복권에 네. 당첨이 되든 네, 네, 네. 뭐 아니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 네.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100만 원을 더 주시든 100만 네. 원이 더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쓰던 100만 원만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심리계좌라는 책을 제가 네. 되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의 심리에서는 그런 복권 같은 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돈은 그냥 내가 바로 써버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심리계좌에 이건 꽁돈이라는 심리계좌에 그쵸. 들어가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꽁돈이 아니라 이 돈도 똑같은 돈이거든요. 내가 진짜
밤낮으로 일해서 번 100만 원이랑 이 꽁돈 100만 원이랑 사실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남는 돈 30만 원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써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만드실 때는 심리계좌의 측면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다 모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 나머지 돈은 네. 아무리 여유 작은 복권을 당첨되고 해도 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모으시라.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중국 주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첫 주식 투자였나요? 제 첫 주식 투자는 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갑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주식 투자를 처음 경험을 했었어요. 네. 주식이 그때 되게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2007년도 서브프라임 직전에 되게 국내 주식 장이 좋았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저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종목을 살 때 그냥 이달의 이슈 종목에서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이 STX 패노션이라는 네.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네. 상장 폐지 될 위기에까지 처했던 기업이죠. 네. 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제 전 재산 60만 원을 털어가지고 네.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사놓고 봤는데 눈앞에서 이 차트가 움직이고 돈이 막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막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네.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보니까 내가 당장 먹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놓고 그냥 다 또 애매한 시점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네. 그냥 진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2007년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름 멋있어 보이는 주식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 후인가요? 13년 후인 지금 똑같이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했던 이렇게 뭐 이름 보고 네. 사고 뭐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쵸, 사고 그쵸. 네, 그래서 올라가고 또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상한가 치는 네. 종목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막 그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때 2007년도에 23살 때 투자했었던 거랑 사람들은 똑같이 그 투자를 또 답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굳이 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좀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2007년만 하더라도 주식화 망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대중화되지가 않았을 네, 때였어요. 그럼 그때 이제 2007년에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주식에 대한 생각은 네. 참 그때 생각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 네. 동아리 들어가서 네. 그냥 좀 이름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서 네. 그냥 오르내리고 그걸 보는 것들이 너무 짜릿했어요. 게임처럼. 게임처럼 네. 내가 그냥 의사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이 즉각 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코로나 직후에 2020년부터 네. 2021년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먼 훗날 네. 이제 깨닫게 된 거라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게임처럼 하는 거는 네. 아니다. 주식 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네. 게임은 우리가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돈을 벌고 네. 돈을 벌면서 기쁨을 느끼고 게임은 네.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60만 원을 대학생 네. 넣으시고 네. 추가적인 돈은 안 넣으신 거예요? 아, 네네. 그때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그 폭락하기 전에 그래도 다 쓸 돈이 없어서 정리를 하고 그 돈 다 네. 먹고 쓰고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있었구나. 주식 네. 주가가 폭락이 했구나. 그 정도의 이제 시대적 흐름 정도만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그렇게 한번 실패하시고 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네. 아, 그때 내가 이걸 몰라서 망했던 것 같다. 혹시 뭐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때는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봐도 너무 다 복잡했어요. 그쵸. 차트 너무 어렵고 거기에 대한 나오는 용어들도 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배들은 맨날 이름도 모르는 그 종목을 가지고 자꾸 기업 분석 같은 걸 하는데 저한테도 그 기업 분석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럼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PPT 파일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저는 그렇게 해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요. 정말 처절하게 기업 분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성과는 그거에 따라 주지 않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배웠던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랑 수익이랑 비례하는 거는 아니구나. 중요한 거 아셨네. 네네네. 그때 그거를 알았어요. 그때 알았으니까 아마 이후에 먼 훗날 정신 차리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그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었던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경험일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되게 조사를 많이 하면은 좋은 기업 찾아서 그 돈, 그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버드 경제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무슨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 애널리스트 그쵸.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버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항상 성공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경제학과 교수님들 다 부자 되셨어야 되는데 그쵸. 경제학과 수업 들을 때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경제학과 교수님들 투자 다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맞아요. 좀 환상을 버렸던 것 같아요. 공부?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특크를 얘기할 때 2030들이 이제 꼭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출이 많은 항목 중 하나가 보험인 것 같거든요. 보험이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넣다 보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 금방 되더라고요. 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은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예전에 경영학과 교수님, 전준수 교수님이었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보험은 무조건 사고가 안 나면, 치명적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자 손해다라는 말씀을 그쵸. 하시면서 본인이 보험 가입 경험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미래가치, 현재가치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소비자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계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때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던 게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사회생활을 했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가입하고 그쵸.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연금보험부터 시작해서 그쵸.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바탕을 가지고 제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험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보험에는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비가 지금은 한10% 정도인데, 과거 한몇년 전만 해도 그 보험의 사업비는 2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럼 그 사업비를 떼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에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먼 미래에, 보통 한뭐 10년 가입하고 20년 후에 그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그좀 복잡한 약관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더 성과가 좋고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보험이라는 게어뭐 많이 보장해줘봐야 64가지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보험에 납입할 돈으로 열심히 그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64가지가 아니라 진짜 온 세상에 그런 질병들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그 가입 기간도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그쵸. 가입 기간 10년인데 그 10년이 끝이 아니고 뭐또 몇십 년 있다가 그 돈을 맞아요. 환급해준다라는 식인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장성 보험이란 건 이제 뭐 암보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보험이라든지,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뭐 보험 상품이 워낙 많아서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이제 특수한 보험들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업비라는 거는 이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 보험료를 100%다 이제
가입자의 그 피해보상에 쓰는 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를 뭐 운영하는데 혹은 뭐 보험 상품을 마케팅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들을 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과거에는 이거보다 컸어요. 네. 왜냐면 보험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네. 하지만 예전에는 그 한 불과 한 7, 8년 전, 10년 전 가까이 됐을 때는 보험의 그 사업비가 한 20%였거든요. 네. 그 돈이 정말 많은 부분의 그런 보험 계리사 FC 분들한테로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험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의 정말 그런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젊고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네, 이게 그쵸. 하나의 신뢰예요. 아. 정말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은 보험에 가입을 제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젊고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1억을 만들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보험보다 본인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펀드 투자는 이제 또 하지 말라고 네. 잘 선호하지 않는다고 또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 펀드 투자는 요즘에는 또 펀드 투자 트렌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펀드 투자는 ETF는 아니에요. ETF는 이제 지수의 네. 인덱스 펀드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분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펀드 하지 말라는 액티브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액티브 펀드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네. 그런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액티브 펀드에 과거에 가입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2007년도였죠. 그것도 또 네. 2007년도였는데 네. 그때 한 20만 원 정도의 그런 쌈짓돈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연일 막 주가가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네. 막 뭐 20%가 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펀드 투자를 해서 나도 이제 수익을 좀 함께 갖고 싶다라고 해서 펀드 투자를 했는데 네. 코스피는 20%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내 펀드는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 있는 거예요. 나머지 15%는 어디로 간 걸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펀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펀드에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나 운용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제 그 펀드마다 다르겠지만 한 1, 20% 빠져나가겠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사업비로는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펀드 매니저 월급 주고 이 건물 운영하고 이런 데 다양한 데 쓸 거예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이게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만큼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다면 펀드를 정말 잘 고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펀드를 잘 고른다라는 거는 주식 종목 제일 좋은 거 한두 종목 고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펀드에 약관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쵸. 거기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그쵸. 있는지와 그리고 네. 그거 어떻게 이제 매매하고 회전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또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네. 되고 또 다른 펀드들하고 비교도 해봐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진짜 최고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펀드 투자에 조금 반대하는 이유는 네.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 있으세요? 아는 펀드 매니저 있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큰 자금을 굴리다 네. 보니까 그런 시장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요. 네. 그 펀드 투자자들의 실력 자체가 아마추어 투자자들보다 월등히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추어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그 실력보다 높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너무 줄인이라고 비하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종목을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펀드 투자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그분들도 그냥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삼성 측에 입사를 해서 네. 그 펀드 운용 쪽에 들어가면은 네. 그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듯이 이제 사실은 이게 뭐 경영이나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수수료도 안 내고 네. 더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5천만 원까지 모으시고 네.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인이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막 공부한다는 거는 웬만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네. 뭔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너무 갈 길이 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다 하고 네. 진짜 몇 년 동안의 공부를 거쳐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거지만 네. 그 여러분들 이제 월급쟁이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을 네.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가장 궁금하시는 건 주식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그쵸. 하느냐 네. 이거고 두 번째 주식 타이밍은 또 네.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그쵸. 가장 네. 큰 질문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저는 분산 투자의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양한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공부해야 될 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그쵸, 맞아요. 10개, 20개를 고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안 좋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모두 다 인정하는 최우량주를 한두 개 정도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쁜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두 종목 최우량주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본인만의 우량주면 안 돼요. 본인만의 우량주를 선택을 해서 존버하신다고 네. 해서 그렇게 수익이 되지는 않고 네.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좋은 종목들 1위부터 뭐 쭉 이렇게 순위가 있을 네네. 텐데 거기서 우리는 아무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면 1위에서 5위 그 사이에서 그냥 골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그 종목 한두 개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네. 월급쟁이분들은 본업이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업이 때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황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 선택의 방법을 참고를 하신다면 아마 수익률도 적지 않으실 거고 저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최우량주라는 거는 1등주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냥 네. 세계 시가총액을 보고 거기서 네. 1위에서 5위 사이에서 제가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네. 그냥 1위만 사셔도 돼요. 뭐 1위랑 네. 2위랑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이제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IT나 기술 이쪽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기술의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 생각보다 올랐다는 거거든요. 기준 자체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너무 갇혀있지 말고 네. 현재 시장이 인정하는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을 네. 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등주를 사야겠다 결심을 하면은 네. 이제 분야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전기차가 대세지 하고 테슬라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1,000를 넘어서 네. $1,200로 그래프를 보면 뭐 한 5년 그래프 보면 이렇게 막 거의 꺾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고점 잡는 거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매수나 매도의 그런 타이밍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타이밍 측면에서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오른 거 사셔도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이제 테슬라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도 이미 다 올랐을 때 샀어요. 네. 제가 테슬라 처음에 샀던 가격이 아마 400불에서 700불 그 사이였을 때 테슬라를 샀을 텐데요. 네. 그 사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왜냐면 그때 이미 한 10배 막 이렇게 올랐을 때였거든요. 네. 하지만 테슬라를 보니까 너무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그때 보여주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 미래에 대한 성장의 그 가능성들이 보였고 네. 그리고 AI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AI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네.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좀 약간 테슬라에게 확신이 생겨서 네. 그
시장 모두가 다 테슬라가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그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주에 투자하신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꼭지를 잡으면 안 되지, 상투를 잡으면 네. 안 되지라고 하는데 저 네. 항상 상투 잡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타이밍을 좀 타이밍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우리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네. 개인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시간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네. 그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네, 언급을 네. 드렸어요. 네. 그 책에서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을 하고 그 과거와 현재의 그 오름폭을 기반으로 미래를 판단을 해서 네.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거의 그 발전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지금 충분히 높고 충분히 다 올랐고 성장률로 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저는 그 미래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는 건 계속 사는데 언제 팔아요? 아, 언제 파는지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네, 그 네.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인들한테. 네, 네. 그 주식을 팔아서 네. 뭐 할 거야? 물어봤는데 네. 그냥 뭐 예쁜 옷도 좀 사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삶도 즐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좀 써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뭐 해?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를 위해서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그건 월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뭐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월급 두세 달 열심히 모아가지고 갈 수 있고요. 네. 뭐 명품 산다고 했을 때 한 세네 달 열심히 모아서 또 명품 살 수도 있어요. 굳이 네.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현재 가진 내 자산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하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저는 네. 갈아타기 식으로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할 때는 원래 영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다 팔아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때는 이제 팔아서 네. 이제 집을 산다. 네, 집 사야죠. 왜냐면은 그거는 네. 필수제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근데 그 집을 산다는 그 시점이 네. 보통 집을 처음 생각하는 시점이 결혼할 때인 것 같고 맞아요. 결혼할 때 집을 이제 전세로 살까 월세로 네. 살까 집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뭐 결혼해서 뭐 여유가 있으시면 바로 사는 거고 네. 여유가 없으시면 전세 집 봐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배우자도 약간 조금 이게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공감대가 있으셔야 되고 서로의 네.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갈등이 그쵸, 많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워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집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집하고 달라요. 그걸로도 되게 많이 싸우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뭐 개인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실거주 집을 마련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으로 해서 한 순자본, 순자산 4억 정도 이상이 모였을 때는 네. 그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른자 입지, 좀 낡은 아파트여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네.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되게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산 네.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자연이 있고 네. 뭐 새소리 들리고 이렇게 네. 사람들 번잡하지 않고 차들 네.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요? 네. 여자분들은 네. 반면에 아파트 학교 아파트 네. 아파트 좋아하시고 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슬세권이라고 해서 그런 백화점이나 인프라가 쫙 갖춰진 교통 편리한 곳을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IC가 가까운 곳을 좋아하시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네. 실거주 투자를 뭐 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여자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그 산 좋고 물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은 약간 전세로 살아야 되는 곳이고
실거주 생각했을 때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쵸. 내 집만 안 올랐을 때 네, 내가 감당할 그쵸. 수 있겠느냐.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될 거는 이제 더 좋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쟁이 투자들이 이제 뭔가 우아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네.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세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짜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아침 네. 9시만 되면 이렇게 주가창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침 9시가 되면 회사원분들은 회의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세를 몰입하고 있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물을 끓일 때 그 네. 물을 너무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물이 되게 늦게 맞아요. 끓는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물리학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이게 그렇다는데 진짜 실제로 보고 있으면 물이 늦게 끓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네. 그 물리학과 친구가 했던 말은 네. 나도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물의 입자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저는 이 입자, 세상은 네. 우리 눈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세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네. 시세는 좀 멀리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주식을 옮겨 타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옮겨 타야 되는 때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시기예요. 네. 어떤 시기냐면 뭐 컴퓨터 시기였는데 모바일 시기로 변하고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중국의 중국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네. 있다든지 이런 아주 거시적인 큰 흐름은 누구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을 보시고 시세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 시세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기는 보다는 정말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게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주식은 무조건 떨어져요. 네. 주식은 사면 언젠가는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떨어지는 시점에도 내가 또 이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만한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을 한두 종목만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네. 너무 이렇게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네. 너무 이렇게 심사숙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첫 번째 생각했던 답이 정답이에요.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저는 반대 입장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장고 끝에 악수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예.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걸 모르는 걸요.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월급쟁이 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주식 투자의 타이밍은요. 네. 바로 지금이고요. 네. 돈이 있을 때예요. 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네. 좀 더 편해져요.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알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타이밍을 찾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네. 일에 집중하시기는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주식하고 예금하고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비중으로 네. 봤을 때 제 혼자만의 저 남편 자산 다 빼고 네. 제 혼자만의 자산으로 네. 저는 주식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주식으로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한 5천만 원 이상을 예금과 그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돈을 건드리지 않고 투자금을 네. 건드리지 않고 한 2, 3년 동안 내가 사차진 않으니까요. 네네네. 최적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상황에서 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주식이 또 이 내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 5억 이상의 자본은 2, 3년 네. 후면은 알아서 클 거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그 시세를 보지 않아도 세계 최고 초일류 기업 뭐 1, 2, 3등의 그런 기업들은
제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대신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알아서 더 이렇게 뭐 메타버스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또 세상에 신경 쓸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많은 일들에 네. 좀 집중을 하느나 그렇게 투자에 많이 매몰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수많은 불안감들이 막 엄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제 저는 저야말로 그 불안이 되게 심했던 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 아, 이 불안이 실체가 있는 불안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요. 그 왜냐면, 여자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없는데 벌써 시어머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되게 흔한 일이에요. 자식 걱정하는 거구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약간.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네,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남자친구 없어요. 네.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을 걱정한다라는 거가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을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좋은 측면이 있고 그 좋은 측면에는 나쁜 측면도 같이 있고 이렇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은 항상 공존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빛이 있지만 빛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나쁜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위기가 올 때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뭐 있어요. 그 위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는 위기라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사회가 지금 이래서 정치가 이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불만을 또 생성해 나갔다 보면은 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 왜냐면 이렇게 위기가 있어서 그 위기를 딛고 이렇게 기회를 창출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미 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을 표출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바뀐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귀에 안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아예 안 되어 버릴 때는 그냥 저한테는 좋았던 주문이 뭐냐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토닥토닥 했던 게 저한테는 많이 큰 힘이 됐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총칼을 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투자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말씀을 해주시다 보면 이성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성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만과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상황에 너무 몰입하면은 그 상황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너무 그 불안이 커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서 이제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막 너무 심각할 때는 거의 공황장애처럼 오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를 해봤었는데 그때 1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돈이 6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까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안감과 울렁거림과 진짜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저도 겪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주문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이거 없다고 지금 안 죽어라고 해서 괜찮아 한 다음에 이성적인 결정을 했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주식만 하시는 거예요? 코인은 아주 소량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 전체 투자금에서 의미 없는 정도의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가 있고요. 지금은 저는 코인 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되게 괜찮은 자산이고 그 어느 정도 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산이에요. 그게 지금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기간 중에 비트코인은 없어질 뻔한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암호학자들의 그런 이런 챌린지를 겪어냈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단단해졌고 세상의 한 80, 90%의 그런 투자자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 전 세계에서 시총 1위에서 뭐 5위 정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좀 특히 요즘은 나 이런 거에 좀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종목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지만 저도 테슬라라는 기업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세계 시총의 5위권 안에 들기도 했지만 물론 그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라는 기업이 있을 건데 그 기업은 저희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빼고 테슬라는 이제 시총 5위권 안에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 기업이 저는 되게 좀 제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게 지금 현재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반도체 위기가 왔을 때도 그 위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AI 데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AI 데이에서도 보면 그냥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력 보강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저 또한 테슬라에 많이 매력을 느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투자를 해요, 저는. 이미 많이 막 1000슬라, 1200슬라, 뭐 1500슬라까지 간다고 쳐도 저는 그럴 때 투자를 해요. 왜냐면 기술의 발전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변곡점을 찍으면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 상승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 기업이 지향하는 그 분야 자체가 저는 앞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그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테슬라에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투자에 조금 저도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나거나 집을 살 때 하시는 거죠? 집은 사실 실거주 집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실거주 집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때 아낌없이 다 그때 파는 걸로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 계셨잖아요. 그 삼성전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나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일단 그 내부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맨날 뭐 이렇게 우리 입사 동기들끼리 만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제일 우리 쓸데없는 걱정 중에 3대 걱정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 남자친구 있는 친구 걱정, 대기업 걱정. 그래서 대기업은 알아서 되게 잘할 건데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 좋지 않느냐?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거의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 만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계속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에 대한 이슈를 듣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꼭 삼성전자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그냥 일반 분들이시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게 외부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다 보면 이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뭐 4, 5년 정도 이렇게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신다고 봤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초일류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외부적인 자극들이 너무 많고 신문이나 뭐 JY가 뭐 했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어떻게 폭등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보가 많은 거군요. 너무 많고 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네. 거의 100%예요? 어때요? 제 지인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샀다 팔다는 다 누구나 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거의 다. 그러니까 뭐 다는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네. 하고 있고 그러다가 다 팔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존버하시기가 정말 힘든 게 계속 이렇게 너무 인풋이 많은 거죠. 맨날 뉴스들이 나오고 우리 지금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천수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침이 되게 심하거든요. 좋을 땐 되게 좋고 나쁠 땐도 되게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에 이렇게 휘둘려서 많이 파시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장기 보유를 못 하시더라고요. 장기 보유를 해도 충분히 좋은 기업인데 근데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간이 이렇게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하다, 이거 되게 내부 이슈지만 그냥 말할게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인사팀에서 그 이제 주주들이 누군지 이렇게 명단 같은 거를 뽑았고 거기 주주총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의외의 사람이 진짜 십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 과장님이 나이가 37살인데 주식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직원인데. 네. 근데 그 여자 과장님이 이 20살 때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기간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직접 사신 것도 아니에요. IMF 때였을 거예요. 그분이 IMF 때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나이가 37세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 나이가 그랬고 그분이 그 삼성전자가 되게 어려웠을 시기에 그런 주식을 받았던 거예요. 그 주식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파는지 그거를 모르고 관심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20살 때부터 뭐 그렇게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제 훗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다른 부장님들도 다 주식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 집 산다고 2006, 2007년도에 팔았어요. 그때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집 버블 세븐이다라고 해서 폭등했던 시기 있거든요. 그때 용인이랑 막 이런 쪽 집을 되게 많이 샀어요. 분당이랑.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셔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특이한 케이스 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이제 회사의 직원이거나 좀 내부 관계자면 회사의 사정을 더 많이 알아서 투자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사실. 전혀 아니고요. 진짜 이건 너무 웃음이 나올 만큼 아닌 게 저는 이제 인사팀 바로 옆에 이제 기획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팀 쪽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기획팀 친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맨날 그런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투자를 한 삼성전자 주식 가끔 사는데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왜냐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엄청 의사결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아주 기승전결에 딱 갖춰진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는데 바로 막 5% 1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되게 비관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진짜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오르고 그렇게 그런 투자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기업에 다니시고 뭐 기획팀이고 뭐 그래서 내부 정보 많이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해도 그게 진짜 투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이제 생각이 궁금해요. 이제 저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많이 인터뷰하고 하는데 이게 뭐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도 하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가격이 괜찮기도 하고 뭐 타이밍을 굳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를 한 수년 정도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이 한 두 배 정도를 불어나는 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세계 시총 1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제가 원하는 그 기업은 아니지만 그 일단 그 가지고 있는
발전 방향이 반도체가 그쪽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주식의 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세금이 없죠. 근데 앞으로 생길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세금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해외 주식만큼 세금을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외 주식이 20%인가요 지금? 네, 뭐 다 토탈 치면 22%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주식 저는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부동산보다 낫지 않나요? 배당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당도 많이 그래서 하죠. 그 배당을도 꽤 괜찮게 주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부동산보다 저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은 보유한 상황에서 보유세 같은 게 없어요. 보유세나 재산세 같은 그쵸,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돈을 도피할 수 있는 약간 수단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자산을 10억, 20억을 뭐 해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 10억, 2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도 종부세도 하잖아요.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다양한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든 뭐 다른 우량 기업을 투자를 했을 했을 때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한 배당세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배당세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왜냐면은 그 배당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뭐 종소세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되려면은 이미 뭐 엄청 많아야 되니까. 네. 또 배당을 받아야지 또 내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매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이제 7년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아, 참 제가 그것만 했었어야 됐어요. 그것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아마존으로 이제 아마존 한 개의 주식에 거의 몰빵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3억까지 자산을 읽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일탈을 했어요. 그 3억에 한 1억 4천 정도를 빼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팔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제가 비트코인에 존버를 했어요. 2018년 한 5월 정도에 그 평단 한 700에서 1천만 원 정도 사이에 그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2020년 한 10월 정도까지 한 8월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존버를 하면서 1억 4천이 1억 6천이 됐거든요. 2천만 원 벌었는데 그 와중에 너무 심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 마음고생에 비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은 너무 적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빅테크 주식 하나 쪽에만 몰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비트코인도 하고 또 소액 부동산 투자도 한다고 거기도 이제 좀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 투자의 중심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제 투자의 중심은 이제 가장 노른자 입지 제일 좋은 거를 사서 모으자라는 게 제 투자의 철학인데 부동산 할 때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아 그래서 갈아타신다는 거였군. 이제 그렇게 테슬라 팔아서 그래서 이제 소액 부동산 투자는 저는 이제 저랑 맞지 않다고 느낀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소액 부동산 주식 투자로 해서 진짜 꼼꼼하게 막 세금 같은 거 다 챙기시고 이러면서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근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실거주 한 채로 옮겨 타는 그거를 지향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 시가총액 톱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거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정말 제가 기대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에 운이 좋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빅테크 주식이 엄청 많이 성장하는 시기에 제가 투자를 시작을 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남들이 야, 다 올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아마존
1,400불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다 올랐다. 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이미 올랐을 때 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는 그래도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 그냥 시장이 다 오르는 때였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주식으로 다 돈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잠깐 돈 벌다가 또 이렇게 또 힘들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하신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이 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주식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꾸준히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둬왔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도 까먹고 막 이런 중에도 주식으로 그걸 돈을 메꿨거든요. 그 거기서 실패한 거 주식으로 돈 메꾸고 결혼할 때 정말 거의 억 단위로 돈 쓰고 지금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제가 다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너무 탄탄하게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원금으로만 치면 한 뭐 1억 5천, 2억 미만의 돈일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주식은 5억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좋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비부터 시작해서 탄탄하게 다져온 그 투자 철학이 결과적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사실 뭐 반복론적인 측면보다는 철학이 있냐 없냐. 자기 철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버는 거고 맞아요. 예, 못 지키는 사람은 돈을 잃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한준주 작가님의 그 철학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정도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시세는 크게 보지 않고 계속 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삽니다. 더 좋은 기업이 나올 때,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이 나올 때, 혹은 아니면 뭐 내가 부동산 같이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팔아서 이제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할 때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NFT다, 뭐 디파이다 이런 너무 한 100배, 200배 이렇게 뛰는 그런 자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좀 천천히 이미 다 인정받은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는 게 항상 실수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시장은 준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을 하시는 게 나 이제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회가 되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열심히 이제 빚 있으시면 빚을 갚으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만드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빚 3천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빚 3천만 원만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 삶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빚을 청산하겠다라는 가장 큰 목표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회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처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 하나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생되는 것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